요즘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남재준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쪽에서 수사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검찰의 수사권 조정 혹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 이것은 검찰로서는 자기 밥그릇이 뺏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쓴 정리한 글이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이유, 경찰은 실제 사건 수사의 96%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의 96%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은 겨우 4% 수사밖에 안 하는, 인력이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검찰의 보조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자 노릇. 자유롭게 수사를 못하는 이런 우스운 꼴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가 약 1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경찰의 숫자는 10몇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검찰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를 거의 다 하고요. 검찰은 거기다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갖는다는 속담이 적용됩니다. 죽으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요. 그럼 나중에 검찰이 지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사한 것처럼 다 공을 가져버린 거예요. 경찰로서는 맥빠지는 일이죠. 맥빠지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야 될 이유는 검사의 수가 적으니까 정치가들과 재력가들의 이제 휘둘릴 수가 있어요. 숫자가 적으면 요리하기가 쉽잖아요. 숫자가. 헌법재판소 숫자 9명밖에 안 되니까 꼭 9명 꼬 삼는 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이번에 박 대통령 수사를 한 것을 볼 때 이 검찰이 이게 뭔가 편파 수사를 한다. 고영태 그 사건 그 한 파일을 알면서도 그 전혀 다루지도 않고 그냥 고영태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최순실에게 불리하고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 그런 것만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검찰이. 이건 검찰이 무슨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해먹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들이 이게 무슨 수로 다 통제를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찰이 가져가 또 검찰이 수사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인력 낭비예요. 경찰은 경찰도 수사하고 그 수사한 걸 또 검찰이 가서 또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인력 낭비, 경찰 수사 인력 낭비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권 독립하면 수사는 경찰이 다 하니까 검찰이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하는데 인력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해라. 어차피 경찰이 수사는 다 하지 않느냐.
왜 하는 걸 왜 수사권을 주지 않고 검찰이 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또 자기들이 갖다 또 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걸 할 필요 없다. 타당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하니까 국민들,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이중으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경찰에 가서 다 얘기하고 다 증거하고 또 신문 받고 이렇게 또 검찰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국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니까 그냥 경찰이 다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한 걸 가지고 검찰은 이 사람을 이제 구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찰은 자기들이 이제 수사할 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 해야 될 것을 다 검찰이 또 다 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하는 것도 해야 되고 범죄 정보 수집하는 거 뭐 공소하는 거 형을 집행하는 거 범죄인의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하니까 검찰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관장하니까 검찰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요. 검찰이 지금 완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응?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하니까. 어디 뭐 경찰의 것도 자기들 다 관장하니까. 수사 지휘한다는 명목 아예. 완전히 경찰을 뭐 자기들이 신여로 부리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검찰이 하는 대로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대통령 수사 이, 뭐,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이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수사권이 넘어가면은 검찰이 함부로 수사를 못하게 되고, 경찰과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과 서로 견제를 하게 되고, 서로 존중을 하게 됩니다. 존중. 검찰이 이렇게 소수가 딱 권력을 틀어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는 것을 못하니까. 경찰이 한다고 뭐 그런 거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만 명을 통제하는 건, 만 명은 경찰총장이 이래 할 그룹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의 20만 명 된다. 그럼 이게 위에서 하는 대로 다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요. 경찰은 행정자치부 소속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근데 이 검찰이 법무부, 검찰이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수족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법칙에 권한 분리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도로 수사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 이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요. 미국, 영국, 일본.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좀 더 권한이 많은 것이 이제 유럽이라고 그러는데, 유럽. 근데 그 유럽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그냥 검찰이 경찰을 막 자기 종부리 이렇게 절대 못한다고 하고요. 경찰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검사들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다는 거라고요.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경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해주면 자기들은 수사를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관들이 있어요. 수사관들이. 검찰의 수사관들이 경찰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왜냐면 검사가 지휘를 다 하니까. 그래서 수사관 몇 명이 그냥 경찰을 좌지우지 막 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실컷 해놓고 전부 공이 다 돌아가는 기분이 되게 나쁘고 수사 제대로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등하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해야 검찰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 검찰이 너무 이제 비대해지니까 이제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진경준 검사장 이런 검찰이 그냥 너무나 힘이 세니까 검찰에게 그냥 뭐 줄을 대고 거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검찰에 이제 관계된 법무부에 관계된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엄청나니까 계속 갖다 비리가 저질러지고 뭐 그래서 최유정 변호사가 뭐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변호사들한테 갖다가 돈을 갖다 먹이면 사건이 해결돼 버리니까 다 정관 예우해가지고 뭐 그냥 다 봐주고 막 이렇게 안 될 것도 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비리가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경찰에게 다 넘겨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 거 가지고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구속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안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형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것만 기소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축소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 개혁 검찰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